준비한 여러분들 꼬시래기 시절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. 승부했던 나의 어린 시절 1화를 공개해주세요. 1화. 승부했던 나의 어린 시절. 저, 어땠어요? 우리 저요? 응. 저 어땠을 것 같아요? 일단 패스 재미가 없어요. 예스 예스. 자, 어땠을 것 같아요? 빠르게. 어땠어? 어땠죠? 패스 패스. 패스. 저는 말해요. 나는 그 그게. 뭐야 어린이집 다닐 때 네. 그 숟가락을 밥 먹다가 네. 창문 밖에 던져버려가지고 아. 선생님이 그걸 주워라고 어디 이런 버르장머리를 벗어! 난 그 숟가락을 내가 던졌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 온 기억이 되게 생생해. 그쵸 던졌으면 가져와야지. 그치 가져와야지. 어린 시절에 부각 지어버렸습니다. 네. 이게 또 깔게! 저는 진짜 완전 시골이었어요. 그 전원일기에 나온 그런 시골이어서 네, 낮에는 소를 타고 네, 소를 타요? 네, 밤에는 달빛을 조명 삼아 책을 읽고 그 한석공이에요? 어머니 떡살 네, 저는 솔직히 뭐 과거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네, 저 과거를 준비했었죠. 네, 아, 과거시요? 네, 사전 환경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하다가 네, 훈장님한테 회초리도 맞고 네. 네, 그랬던 시절이 좀 기억이 나요.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네. 저 계속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아, 사실 웅재가 공부 굉장히 웅재랑 제가 아니 왜 뭘 과시켜? 영재 출신. 잠깐 잠깐 아우. 영재 출신인데 포기를 하고 가수의 길을 걸었죠. 제호명도 영재였거든요. 그 옛날에 햄버거 집에서 패티 굽기 영재였어요. 옛날 어린 시절. 알바로 이제 이름을 패티. 네.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 그 어쨌든 기승전결 저희 거짓말이야 이제 2주차 때인데 저희가 이제 막방이에요. 여러분들 아주 거짓말처럼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네, 좋겠고요. 그리고, 맞아. 그리고 네, 마지막 인사를 조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인사를 그래 괜찮다. 같이요. 괜찮네. 같이 해요.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이벤트였습니다. 준비가 됐어 나는. 아니 그거 좀 땡겨버려. 아니 그거 좀 감사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 네. 아마 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말한데 어린이날 특집 정말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고요. 그 너무 시끄러워. 그리고 어린이 때 뭐라고 인생을 계속 어렸을 때 선생을 잘해서 잘 정말 이제.